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 수석부대표를 인준하겠습니다. 당헌제 56조 3항에 따라 원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에서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 원내 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들의 동의로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대표로 인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니 잠깐 저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을 보고 유동수 정책수석도 같이 인준을 해야, 받아야 돼요. 동일한 그 규정에 따라서 유동수 정책수석도 제가 그 동일한 규정에 따라 원내 그 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의원님들의 동의로 유동수 수석이 수석부대표로 인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분 먼저 나오시죠. 예. 유동수 수석하고 박준수. 인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잠깐 인사만. 인사를 드려요. 예. 네? 간단하게 그럼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다. 거기다가 할 일 중에 폭발성 있는 일들도 참 많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근데 저 처음 해봐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이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입부에서 인사 안 해가지고 인준이 안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정말 인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번에 합의된 이제부터 비공개로 점지합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인사만 다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됐지만 원내대변인은 윤영덕 최혜영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부대표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현, 문정복, 문진석, 신영대,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홍성구 의원님은 부대표를 하시면서 경제특보를 같이 겸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나오세요 지금요. 인사를 드릴게요. 네. 박주민 선생님 일로 오시죠. 네. 유동수 선생님 이쪽에 오시죠. 이쪽에 유동수 선생님. 네, 그러면 저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